네, 안녕하세요. 강소환입니다. 요즘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많은 사건, 사고들, 잠 못 이루는 밤 계속되실 텐데요. 오늘 꿀잠 이루는 꿀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거의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잡니다. 베개하고 매트리스, 비싼 거 쓰신 거 아니에요? 아, 베개하고 매트리스? 네. 공개할까요? 협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제 매트리스는 이케아에서 산 겁니다, 이케아. 평범해요. 제가 보니까 가성비가 아주 좋아. 요즘 저도 잠을 푹 못 자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못 잘까요? 성격이 나빠서, 성격이 나빠서. 보통 몇 시에 주무시러 가시나요? 일찍 잡니다. 11시. 네. 5시 반에 일어나요. 그러면은 낮잠은 잘 안 주무시고요. 한 오후 5시 되면 너무 체력에 딸려서 30분 자요. 저녁은 몇 시에 드세요? 7시. 혹시 커피 드시나요? 네, 아침에 커피를 빈속에 한 잔을 쭉 들이부어야 네. 이제 제대로 잠이 좀 깨고 네, 일을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보니까 생활 습관이 안 좋으세요. 이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뭐 수면 다운 검사 받고 뭐 수면제 처방하고 해도 사실은 이게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은 크게 소용이 없어요. 특히 이제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서너 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는 건 상당히 안 좋아요. 그것보다도 현대인들이 보면은 야식을 먹는 습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뇌가 막 이제 정보를 다루느라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야식 먹고 게임 좀 하고 스마트폰 이제 좀 보고 카톡 날리고 하면 이제 뇌는 엄청 지쳐있는데 사실은 뇌나 몸을 깊은 수면으로 해줄 만한 지금 컨디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낮에 깨어있을 때는 사람이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인지적인 활동을 하고 내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섭취를 한단 말이에요. 잠자는 건 뭐냐면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수렴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다시 이제 정화시키고 배출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해요. 실제로 보면 이제 낮에 막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잠을 자지 않으면은 이게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는 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내가 이제 막 공부를 하고 나서 충분히 이제 수면을 취했을 때 어떤 일이 나냐면 정리가 될 건 정리가 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딱 필터링이 되면서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내 의지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파일이 딱 정리가 되고 압축이 돼가지고 딱딱딱딱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보만 막 이빠이 이제 받아들이고 제대로 잠을 못 자면 공부할 때는 다 이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양분을 섭취를 했으면은 밤에는 그러면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또 해독작용이 일어나. 그래서 배출해야 될 거는 배출하고 손상된 세포나 조직은 또 그때 많이 이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중요한 거예요. 또 경험했었던 것에 대해서도 내가 정리가 되고 스트레스 받거나 충격을 받은 것도 체면 치료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수면을 취해주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건과 감정이라고 하는 게 분리가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객관화거든요. 내가 했었던 경험에 감정이 계속해서 기억으로 떠오르거나 반복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충분히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치매를 유발하는 병 중에 알츠하이머 병이 제일 유명하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루이소체 치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 루이소체 치매의 이제 전조 증상, 초기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수면 장애라는 말이 있어. 실제로 왜냐면은 이게 이제 루이소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뇌 뿌리 쪽을 많이 이제 손상을 시켜요. 뇌 뿌리에는 수면 각성을 조절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손상이 되면서 수면 각성이 깨지고 그래서 불면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몽유병 환자처럼 나는 잔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이제 말이나 행동 같은 것들 마치 깬 사람처럼 막 이런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때로는 그것이 이제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수면 장애증이 그런 사람의 수면 각성을 유지하는 뇌 부위에 그런 이상에서 나타난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수면을 취해주지 못하면은 내 뇌세포도 마찬가지고 내 기억도 마찬가지고 이제 안 좋은 감정이나 손상된 부위가 회복될 수 있는 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면은 사실은 기억이 자꾸 경험했었던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메모리가 안 되다 보면은 자꾸 이제 건망증 같은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과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몸에 좋은 음식과 몸에 나쁜 음식.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좀 편리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나한테 익숙하고 나한테 달콤함을 주는 생활 습관을 잘 버리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잘 고쳐지기도 어렵고 대신 거기에 뭔가 어떤 특수한 기구를 써서 또는 뭔가를 먹어서 사실은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큰데 그거는 몸의 밸런스를 회복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너무 많은 자극과 그리고 내 몸이 지금 내 뇌도 그렇고 너무 각성이 되고 뭔가 아직 할 일들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억지로 잠을 취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 억지로 잠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이제 멜라토닌을 많이 형성하는 그런 전구물질을 먹는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이제 코피라면은 수면 유도제 같은 것이나 아니면 진정제 같은 것들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몸이 적절하게 스스로 이완이 되고 수면에 갈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뇌에서 인위적인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또는 어떤 뇌파를 인위적으로 변화시켜주면서 그런 상태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수면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뇌의 어느 한쪽에서는 이제 의식은 떨어져서 수면의 유도가 된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의식의 다른 쪽, 또 뇌의 다른 쪽이나 몸은 뭔가 이완되지 않고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몸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데 나쁜 습관들을 먼저 점검을 해서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늦게 먹는 거예요. 특히 야식 먹는 거. 먹었던 음식들이 충분히 내려간 그런 느낌을 받고 잘 때는 속이 많이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침상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보통 이제 한 7시 이전에 다 섭취를 하셔서 하시고 두 번째는 최소한 내가 11시에 이제 보통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했다라고 치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부터는 내 몸을 그렇게 이완을 시켜주는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쓰자면은 이제 침상에 가기 전에 한 20, 30분 전에 명상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명상이 습관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일단 이제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소파나 그런 책상에 앉아서 은은한 조명을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한다든지 외부적인 시선보다는 자꾸 이제 그 뭔가 시선을 내 안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내가 이제 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죠.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각성과 수면 아주 극과 극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뇌파의 그 파장 대역들이 다 달라요. 내가 집중할 때 필요한 중간 대역의 베타파, 그 다음에 이완할 때 필요한 알파파, 그리고 깊은 명상이라든지 이제 수면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필요한 이제 세타파, 그 다음에 아주 깊은 치유와 깊은 수면에 필요한 이제 델타파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른데 제일 건강한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내 의도에 맞게 필요한 뇌파를 내 뇌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제일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게는 잘 안 돼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워낙에 빠른 뇌파 파장을 주로 많이 쓰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가 굉장히 익숙치 않아요. 이제 이 시각적 자극이나 청각적 자극들의 일정한 파장들을 조작을 해서 자극을 해주면
사람의 감각기관은 거기에 이제 동기화되는 속성이 있어요. 아, 뭐 8헤르츠나 9헤르츠 같은 특정한 헤르츠 대역에 이제 사운드를 계속 인위적으로 생성을 해주면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불멍이라든지 물멍 때리듯이 이제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뇌파가 거기에 동기화가 돼서 그런 주파수 대역의 뇌파가 이제 활성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이제 그 수면의 각 단계에 맞게 필요로 하는 이제 외부의 사운드들이 조절이 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내가 이제 껴있는 상태에서 이완에 접어들 때, 이완에서 이제 수면에 유도가 될 때, 수면에서 아주 깊은 수면 상태로 이제 들어갈 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로 하고 제일 활성화되는 주파수 대역들이 빠르고 느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잠은 잘 들지만 자꾸 깨, 깊이 못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그 깊은 수면 대역에서 느린 세타파나 아니면은 델타파 대역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이제 내가 잠이 들고 나서 그런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든 게 조건화죠. 이제 컨디셔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잘 못 자다가 뭐를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됐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인 의존증이나 조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운드가 없으면은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으면은 불안해지고 거기에 따른 그 불안함이 각성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더 잠이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약이든 아니면 그런 어떤 사운드나 다른 어떤 디지털 컨텐츠든 간에 내가 필요로 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컨디션은 내가 스스로 나의 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가 터득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로 할 때 낮잠이든 가끔 낮잠을 자든 아니면 진짜 밤에 수면을 취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상태로 이제 금방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잠 못 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꿀잠을 위한 이제 저만의 노하우를 좀 공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